감사합니다. 온라인 강의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한 9분, 10분 정도 들어오셨었는데, 90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다 말고 중간에 갑자기, 중단됐죠. 제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이 됐어요. 오늘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공지를 하고, 녹화 영상으로 다시 제공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11월 23일 토요일부터 12월 20일경일 겁니다. 그때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강좌, 총 5회차로 다 진행되는 각각 진행되는 두 개의 강좌를 소개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강좌는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유튜브 쇼츠 영상 제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PUB 전자책 제작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할 것이고요.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유튜브 쇼츠 같은 경우에는 11월 23일일 겁니다.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그리고 EPUB 전자책 제작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이번 요 강의 설명회부터 그렇고 요두 개의 강의도 그렇고 진행하는 걸좀 되게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요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석 전후해서 세무강 단톡방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고 그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12월 18일에 끝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몇몇 분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 질문을 하신 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강의는 안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었고, 그다음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세무원 단톡방에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몇개 올려주시면서 이런 유의 강의들은 진행 안 하느냐라는 질문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10월 달에 이제 그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됐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강의할 수 있는 일정을 쭉 적어놓고 그리고 강의 진행할 만한 주제들을 이제 몇 개를 나열을 해서 가장 수요가 높은 것을 강의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요일 저녁 7시가 사실은 강의 시간으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시간인데 요거는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요걸 빼고 보니까 의외로 토요일 일요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강의가 이렇게 시간대가 괜찮으신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시간이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다른 거 없이 그냥 주말이다 보니까 좀 강의를 좀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런 점들이 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만 근데 그 시간대에 강의를 들으실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 못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일단 그 시간대로 잡았고요. 그리고 강의 과정도 한 5개 정도의 주제를 정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중에 가장 수요가 많은 것두 강좌를 고른 게 이제 유튜브 쇼츠 제작과 EPUB 전자책 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일단 이 내용입니다. 강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기간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을 하는지 이런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강의 명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튜브 쇼츠 제작하는 것과 EPUB 전자책 제작하는 겁니다. 정식 명칭은 이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영상 제작,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책 제작, 이렇게 잡아놨던 것도 기억을 하고요. 강의 시간은 각각 5주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쇼츠 영상 제작하는 거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그다음에 EPUB 전자책 제작은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이렇게 해서 총 5회씩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강의 종강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전주 토요일 일요일로다가 다 끝나게 됩니다. 사실 뭐 연말 연시가 끼면 아무래도 바쁘시니까 그 전에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이해와 활용 끝나고
천천히 진행을 할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진행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연말까지 한 강좌만 가지고 진행하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결정을 좀 내렸고요. 어떤 분들을 그럼 대상으로 이 강의를 진행할 거냐? 일단, 그 영상 콘텐츠 제작이나 아니면 이제 전자책 출판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인 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컴퓨터 실력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컴퓨터 키고 클 줄도 모른다 하는 분들은 사실 저도 어쩔 수 없고요. 그거 정도까지는 제가 강의 시간에 해결해 줄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안 되고요. 컴퓨터를 켜서, 워드 아래 한글 타이핑하는 게 가능한 정도,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해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보를 찾는 것 정도가 가능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와 구글 아이디 비밀번호를 명확하게 외우고 계시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 또는 구글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가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자면, 일단 유튜브 쇼츠 영상 효율적으로 만들기라고 적어놨는데, 강좌 제목은 좀 다릅니다. 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튜브 쇼츠 영상 제작이고요. 총 5주차가 진행합니다. 6주차 때는 쇼츠 영상의 콘텐츠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쇼츠 영상을 전문적으로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 돼요. 아마 제가 요거 이 시작하기 직전에 확인해 본게 499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500명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시작한 지가 한달반 정도 됐습니다. 한달 반에 500명이 많은 거야? 싶으시겠지만 많은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채널이 무명강사 생존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한 1030명 조금 넘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된 채널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요맘때까지 구독자가 500명이 안 됐었어요. 400 몇십 명밖에 안 됐었고요. 작년 연말부터 제가 조금 나름대로 방법을 좀 바꿨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전략적인 방법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500명이 좀 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게 이 구독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구나, 또 늘리는 방법이란 게 있긴 있구나. 이게 뭐 진짜 무슨 해법처럼 명확하게 이렇게만 따라서 하면 돼, 이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내용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 때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원고를 만드는 과정을 볼 겁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쇼츠 영상을 올리고 있는 채널도 딱 여기에 있는 방법대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 작성하는 방법, 거기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넣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3주차 때는 영상 제작하는 전반적인 내용도 배우게 되는데, 여기 보면 4주차에 부류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죠. 요 부류. 근데 영상 제작 기초에서 이 부류 활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지금 현재 그 인공지능의 AI 활용을 혹시라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마 이 3주차 내용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고, 4주차 때는 이제 부류를 이용해서 실제로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보게 될 거고요. 5주차 때는 영상을 올리고 최적화시키는 방법. 보통 이제 최적화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언급되는 용어가 SEO거든요. 그러니까 뭐 Search Engine Organization 뭐 이런 말의 약자인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 최적화되어 있는 콘텐츠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 영상의 제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런 내용으로다가 이제 총 5주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죠.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배우시게 되면 일단 제가 운영하는 것 같은 쇼츠
채널 하나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츠 채널이거든요. 아, 딱 500명이 됐네요, 구독자가. 아, 보시면, 많이 보시는 것 같죠? 연예인들 얘기로다가 쭈루룩 올리고 있어요. 이 영상들 제가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냐면, 하루에 평균적으로, 물론 매일매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너무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을 못 잡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될때 한두 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최소한 10개에서 15개, 많으면 20개까지 만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시간 맞춰갖고 예약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다가 공개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 정도 날 잡아가지고 쭈루룩 영상 만들어서 올려놓고 나면, 그 영상이 이제 공개되는 동안 저는 다른 일을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럼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데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채널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넘기게 되면 당연히 유튜브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는 사실 이제 넘기는 거고요. 구독자는 최소 그 수익화 기준이 500명이거든요. 그 다음에 시청시간이 좀 문제인데, 3개월간 300만인가가 되면 그 수익화 될수 있는 1단계가 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쇼핑몰 같은 거 연동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구독 말고 그월 일정 비용을 내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또 유튜브 채널 후원 기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고 달리고 하는 그런 것, 광고가 달려서 광고 수익을 받게 되는 거는 조금 더 기준이 높아요. 그게 아마 1,000명의 3개월간 쇼츠 영상 조회수가 1,000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영상일 경우에는 시청시간 4,000시간, 이런 정도 차이가 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게, 그리고, 쉽게 접근을 해서, 어쨌든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 내용들 나오죠. 쇼츠 트렌드 성공해결 분석, 인공지능 동영상 제작 방법, 영상 편집 실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최적화, 해시태그 및 조회수 상승 적혀 있는데, 사실 이 해시태그에 대한 부분은 좀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거는 실제 강의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미리 말을 하자면 유튜브는 해시태그라고 하는 것과 그냥 일반적인 키워드 나열하는 것과 그렇게까지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도가 인스타그램이나 얘네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서 해시태그를 많이 활용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요, 입법 전자책 제작 및 판매 등록하는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정식 강의 제목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책 제작, 실습 제작?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자책에 관한 내용을 배우시게 되는데, 지금 제가 현재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전자책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좀 계시고, 이전에 들었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전자책 과정과 여기에서 말하는 전자책 과정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내가 직접 원고를 쓰는 게 아니고,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를 이용해서 전자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식 도서로도 유통하는 과정까지의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다 책이 판매가 되면 이제 수익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겨울에 그 강좌를 들으신 분이, 얼마 전에 단톡방에 글을 올리셨죠. 9월 한 달에 책 1,000권 파셨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도 한번 들어가서 그분 책을 한번 사봤거든요.
보고선 정말 무릎을 다쳤어요. 아, 이거야말로 정말 틈새 전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었었고, 여기는 그건 아니고요. 직접 원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 혼자 원고를 써서는 사실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저도 예전에 책을 한권 내보고 싶어서 되게 고생을 했던 적들이 좀 있었는데, 자료가 충분히 있어도,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를 해도 최소한 몇 달은 걸려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그 기간은 정말 획기적으로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사실은 그 기존의 전자책 과정과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자책을 제작하는 전문적인 프로세스를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주차 때는 그각 플랫폼별로다가 이제 판매 등록하는 것. 여기에서는 국내 판매도 볼 것이고, 해외 판매에 대한 부분도 좀볼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인터넷상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 특히 판매나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마케팅을 짜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주요 내용은 이렇죠.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제목이나 목차나 키워드를 정리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북을 제작하는 도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중에서 가장 쉽고 단순한 걸쓸 겁니다. 그리고 삽화, 그러니까 이미지, 그림을 추가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국내외 플랫폼에 판매 등록하는 것, 마지막으로 SNS와 블로그를 활용해서 마케팅 전략. 무료 이벤트 및 구매 전환 상품 팁은 사실 이두 개가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마케팅 전략의 요건 이제 그 일부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인터넷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사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요 두 개의 강의, 뭐 쇼츠도 좋고 전체책도 좋습니다만, 두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강의는 실습 중심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론 강의는 절대 될수 없으니까요. 다만 여기서 이제 실습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주의하셔야 될 것,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강의를 들으면서 실습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인공지능 이해 활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온라인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하는 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습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실습을 좀 진행하시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실습을 제대로 진행하시려면 회차마다 강의를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여러 번 보셔야 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습하시는 부분도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던가 그 이외에 어떤 최신 컨텐츠 제작을 위한 도구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는 경쟁력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몰라도 상관은 없겠지만, 알면 당연히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아니면 책을 제작하는 전반적인 과정 전체를 다 경험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는 기득권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스킬을 습득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자책을 출판하는 경우에 판매에 따른 수익화 가능성도 당연히 알려드릴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들으신 분들의 경험을 또 같이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 국내 판매는 제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전자책 강의, 사실 그거는 현재 세모강 라이브 클래스 내에도 10회차 강의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해외 판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만들어진 콘텐츠는 해외 판매가 안 돼요. 그 승인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저작권 관련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법만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진행하게 된 전자책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쨌든 직접 원고를 쓰시고, 그러니까 직접 집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외 판매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어서 나는 무엇을 할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부분을 라이브로 진행을 해야 이거 여러분들한테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채팅창에 채팅이라던가 질문이 좀 있으시면 받고 제가 답변 드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시를 못해서 질문마저도 제가 예상 질문 같은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인공지능 도구 일단 여기 좀두개 적어놨습니다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 도구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챗GPT를 이용할 겁니다. 물론 지금 요즘에 보면 뭐 클로디라는 것도 나왔고, 그리고 뭐 구글에서 나와 있는 제미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럼 왜 그런 좋은 것들도 많은데 굳이 챗GPT냐? 일단 챗GPT가 가장 오리지널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챗GPT를 대체할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은 인공지능 서비스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분야별로 가령 예를 들면 그림을 그려야 된다던가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경우에는 챗GPT 내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별도의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좀 나온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작곡은 사실 챗GPT가 아직은 직접 못하거든요. 그거는 뭐 가사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건 가능합니다만, 실제 음악을 만드는 거는 챗GPT가 아직 서비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도 별도로 다 보셔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 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원고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도구는 챗GPT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책 판매 수익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판매 정가 기준으로 최대 70% 이것까지는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 또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아 이건 있을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그 세무권 라이브 클래스에 있는 전자책 과정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개를 둘다 듣는 게 좋은가요? 둘 중에 하나만 듣는 게 좋은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죠. 직접 집필하는 게주 목적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강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강좌만, 이번에 진행하게 되는 강좌만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난 직접 집필도 집필이지만 책을 좀 많이 내보고 좀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강좌보다 그 강좌도 나올 수도 있고요. 좀 여유가 되신다면 두개다 들으셔도 괜찮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강좌와 그 현재 라이브 클래스 올라가 있는 전자책 강좌를 두 개를 같이 신청하시면 좀 할인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약간 현재까지는 제가 패키지 등록을 안 해놨습니다만, 만일에 이제 신청하시게 되면 그 패키지를 묶어서 신청하시게 되면 좀더 많이 할인을 해드리는 쪽에다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유튜브에서 왜 하필이면 쇼츠인가요? 일반 영상은 왜안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간단합니다. 쇼츠가 영상 제작해서 등록을 하는 데까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 물론 쇼츠를 만드는 기본으로다가 이제 일반적인 영상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방법들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쇼츠를 만드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일단 실습은 그렇게 진행할 거란 얘기고요. 이제 그리고 그러면 강의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 댓글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명란 있죠? 거기에다가 강의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는 일단 수강 신청만 할수 있게끔 생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걸 좀더 정리하는 거는 제가 이번 주한 수요일 정도까지,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다음에 들으시는데 지장 없게끔 제가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가능한 한 라이브를 들으시는 것. 그리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라이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뭘 하느냐면, 그 라이브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으로다가 다시 보기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의해 와 활용, 이 강의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신청하시게 되면 그렇게 라이브도 들으실 수 있고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할 거니까 당연히 준비물은 뭐냐면 첫 번째 준비물은 충분히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시간 그게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또 보자면 제가 이제 그때그때 숙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쇼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제로 영상을 만들 건지 고민해봐라 라던가 또는 다음 시간까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원고를 만들어 와라 라던가 그런 숙제 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습을 하시면서 직접 원고를 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사실 책한권 분량의 글을 쓴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쉬운 작업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같이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먹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거 말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필기 도구도 필요 없고요. 제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자료들은 다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USB 메모리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 강의에서 없어도 됩니다. 물론 강의를 보실 때는 스마트폰을 보는 게더 편해요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네요. 첫 번째는 강의를 충분히 보시고 실습하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조금 지루하거나 아니면 좀 헷갈리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단단한 마음가짐. 요두 가지만 단단하게 준비해서 오시면 될것 같고요. 앞서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강생이 사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약간 제가 나도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은 것도 좀 있긴 합니다만 그거하고 비교해봤을 때이 강의는 조금 수강생 모집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수강료도 사실은 인공지능의 이해와 활용보다는 비싸고요. 그리고 내용도 일상적인 수준은 아니고 딱 목적이 정해져 있는 강의다 보니까 나는 저쪽은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최소 수강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단한 분만 신청하셔도 강의는 진행할 겁니다. 수강 신청 인원이 아예 없다면 사실 강의는 진행할 수 없겠죠. 그 경우는 어쩔 수 없고 수강 신청하시는 분이 단한 분만 있다고 하더라도 강의는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온라인 강의하고 오늘도 이 강의 안내 세미나에 대해서 단톡방에다가 계속 안내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톡방에 글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의를 좀 하겠고 그리고 특히나 사실 제가 지금 매번 올릴 때마다 고민하게 되는 게 그거거든요.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 제가 이 온라인 강의 안내하는 것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책 강의라던가, 유튜브 강의라던가, 이런 강의들을 듣겠다고 들어가신 분들이 그 방에서 그것과 관계없이 올해 강의에 대한 안내가 막 올라오니까 불편하시거나 짜증이 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할 때마다 좀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있는 단톡방에서 그런 글 올라오는 게 불편하고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방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모강하고 인공지능의 이해활용이 두 반은 아무래도 제가 이 온라인 강의에 관련돼서 좀제 입장에서 좀 가장 명확하게 그런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어준 강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 독도 제가 올릴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자면 단톡방에 글이 마구마구 올라오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알람을 좀 꺼주세요. 알람 좀 꺼주시면 좀덜 불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에피소드 들으셨던 기억이 날 텐데 제가 예전에 다른 강의를 오프라인 강의였는데 진행을 하다가
걔랑 첫날 단톡방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 새벽 시간에 자료들을 좀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불면증이신 분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가서 이제 수면제도 이제 주무시는데 그 알람소리를 듣고 깼다고 하면 되게 화가 나셔서 결국에는 그 강의를 신청 취소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안 했었는데 늦게 올리는 거 조금 조심스럽다는 편의 정도만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제가 꼬박꼬박 말씀드리는 게 단톡방 알람은 무조건 꺼두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알람 울리는 게좀 불편하실 테니까 꺼두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편하신 시간대에 뭐 새로 올라온 걸 보고 확인하신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준비된 자료도 여기까지고, 그리고 제가 안 해도 괜히 길게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사실 라이브를 한 시간을 잡았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실시간 채팅이라던가 아니면 단톡방에 질문글이 좀 올라오면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 갑자기 다운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예, 녹화로다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서 예, 좀 짧게 여기까지 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기회로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강사였습니다.